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기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한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흥산화. 네, 맞습니다. 피조개,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 수산물을 20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돌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오.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 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행정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일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선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조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안내양 TV 가수 김정현입니다. 아, 이곳은요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보성하면은 우리가 가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녹차의 향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전라남도와 국민한양TV가 손잡고 남도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물건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역시나 제 짝꿍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서동선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홍보맨 개그맨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멋쟁이라고 해야 돼? 우정태 씨도 함께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다 먹어버릴 거야. 오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녹차 입이에요? 네, 맞아요. 이 녹차를 섞어서 우리가 마시는 차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정태는 덮을 필요도 없네, 그냥 생으로? 이렇게 마른데 이걸 언제 다시 요리를 해요? 그냥 먹으면 되지. 아, 요리? 네. 녹차도 요리인지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동 스튜디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야. 아우, 관절이야. 아우, 야, 이게 젊어서 뛰어야지. 나이 드니까 뛰는 것도 힘들다. 아우. 그나저나, 이 보성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녹차의 고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지역인가요? 이 보성 이제 먹거리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뭘? 이게 이제 진주제 표시 제1호 보성 녹차. 보성 녹차. 아, 수산물. 네. 진주제 표시 제1호 별교 꼬마. 꼬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이 키위가 전국 생산량 1위입니다. 어머!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보성은 1위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와. 학교 다닐 때 뒤에서 1등인 정태는 그 마음을 잘 알 거야. 알죠? 알죠? 저는 중간 없어요. 그럼! 예. 항상 1등, 저는. 아, 얼굴도 개그맨 중에 제일 1등. 초남입니다, 초남. 제일 못생겼어. 아니요? 난 1등만 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성이 저랑 맞네요, 이게. 그러게. 자, 그러면 우리 정태 씨와 함께 얼마나 여기 있는 남도장터에 있는 물건들을 정성으로, 사랑으로 재배를 하시는지 한 분 한 분 모시고 우리가 30초 동안 네. 업체 그분들이 홍보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도장터에 있는 우리 보성군 제품 어떤 게 있냐? 자, 또 보성하면 녹차잖아요. 녹차로 만든 생강녹차, 홍차, 이야 보성 가루녹차, 유기농 홍차 이렇게 많은 녹차가 있고 이거 병뚜껑 이것도 있네.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자, 그리고 콩콩이 고급 선물 세트 청국장, 된장, 고추장까지 있어요. 여기는 빨갛구나, 빨갛구나, 딸기! 딸기로 만든 제품도 있고요. 쌀 있네, 쌀. 이 보성, 이 쌀을 또 빼놓으면 또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을 어떻게, 누가 만드셨는지, 우리, 생산자 여러분들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성제다. 보성하면 녹차잖아요. 이 녹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서상권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혹시 저기 관리감독 위에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성제다의 서상권 상무라고 합니다. 네. 보성제다의 녹차에 대해서 중요한 건 30초 드릴 테니까. 네. 자, 준비됐나요? 30초. 30초. 자,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액션! 평정 보성 지역에서 생산하는 유기농으로 생산하고 있는 녹차를 재배하고 있는 보성제다의 서상권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성 녹차는 지리적 표시 1호일 뿐만 아니라 유기농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제품은 유기농 맑은 보성 녹차란 우전이라는 제품인데요. 4월 20일 거구 이전에 생산한 가장 최고급의 녹차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제품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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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우전? 네.
유기농 맑은 보성 녹차 우전이라는 제품인데요. 아~ 4월 20일 고구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전에 땄다 해서 이제 우전이라고 합니다. 고구라는 절기가 봄비가 이렇게 첫 봄비가 오면서 곡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고구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딴다 해서 이제 우전이라는 제품인데요. 가장 먼저 따는 차로 우전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더 좋은 거예요? 찻잎이 이제 일찍 따고 어린 잎일수록 훨씬 더 부드럽고 순하면서요. 부드럽고. 먹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보성 녹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한번 몸으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정대야 3초 드리자. 3초 몇 초요? 3초 아니 2분 많이 줬어요. 2초만 그래? 하겠습니다. 2초만. 자, 네. 라스트 공보 시간 시작. 보성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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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수통에다가 그냥 꼽아서 흔들어서 마시면 되든. 야, 생수병 뚜껑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마시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생각보다 똑똑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남도 장터에서 그럼 다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으로 남도장터만 누르면 되거든. 그렇지. 아우, 예. 그래요. 바로 예 생수 사서 빨리 누르세요. 예. 생수 사야 이게 뚜껑 이게 닫아서 흔들면 되니까. 생수 사서 보성녹차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아, 싱싱농원의 정경모 대표님이신데 어떤 물건을 소개해 주실지. 자, 대표님 나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왜 빈손으로 나오셨어? 아, 저는 물건 얘기했습니다. 아, 여기구나. 네네네. 이야, 딸기. 아, 네. 요거 두 가지 가지고 제가. 오호! 30초? 오. 네네. 자, 준비됐나요? 네네. 하나, 둘, 셋! 시작!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성 싱싱농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대표나 다름없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아, 참고로 예. 정경모는 제 신랑이에요. 그치? 대표네, 대표. 네네. 회장. 저희는 전남 보성에서 녹차도 유명하지만 그 안에서 딸기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예요. 저희 농가는 딸기 농사도 짓고요. 그 다음에 딸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딸기 원액도 만들고요. 이 원액하고 그 다음에 딸기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아, 끝났어, 끝났어. 아직 그랬는데. 32초. 32초나 덜이. 아니,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 아니, 뒤에 다 해야지, 좀만. 아, 그거를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남편 자랑하고 있어. 누가 부부인지 모르나? 아, 그러니까, 대표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나 다름없어. 아, 다름이 없다고. 네네. 그러면 네. 저기, 이거 팔았을 때 돈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 정경모로. 정경모로 들어가요. 아, 그러면 자기가 대표 아니네. 그럼 거기서 살림살이 그 비용은? 제가 해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 통장 아니. 관리는? 제가요. 네. 싱싱농원에 이 딸기 비위 좋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신선하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만큼 농사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정직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GAP 인증도 받았고요. 사실은 이 신선한 딸기를 가지고 여기 딸기 원액이 70% 들어가 있는 나머지는 유기농 원당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오, 진하겠다. 그 원액을 굉장히 진해요. 이렇게 우유만 따라서 네 따라서 드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뭐 다른 첨가물 없이 오로지 무첨가 무색소죠. 저희 딸기만 맛있어. 넣고 와 이거 진짜 시중에 파는 딸기예요. 저리 가라. 싸대기 때리겠네요. 아 여기 우리 와 한번 먹어봐. 국민 안내양도 요거 이제 탄산수. 와 이거 왜 이래? 이게 색깔이 빨가지도 않는데. 네네. 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얘도 또 똑같이 쉐키. 어우. 이거는 탄산수로. 아. 네네네. 야 이거 주문량 폭주하겠는데요 이거? 네네. 좀 맛이. 더 연하면 원액을 더 넣어도 돼요. 맛있다. 그러니까 본인 입맛에 따라서 제조가 가능하니까 요거트나 어르신들은 요거트에 부어서 견과류 아침 대용으로 드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팔리겠는데 그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먹어봐야 돼 이거는. 565일 네. 냉동실에 넣었다가 네. 먹기 2시간 전에 꺼내고. 네네네. 아, 예술이네. 이거 이게 주스 전문점 차려도 되겠어요. 싱싱농원 딸기 브랜드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야. 맛있다. 딸기 브랜드 싱싱농원 것도요 남도장터에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콩콩
이 청국장 정구자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청국장은 어디 있어? 어디 있습니다. 아, 아~ 콩콩이 된장. 청국장. 청국장. 이야, 된장 청국장 좋습니다. 그러면 30초 드릴 테니까 예. 원 없이. 예, 어. 여기 딱 가운데. 카메라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떨려갖고 말이 안 나올라가네. 제 여기 얼굴을 보면 안 떨릴게요. 아, 편안해지죠? 편안해. 자, 자 그러면 30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저는 보성군에서 콩콩이 청국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자입니다. 아, 저희는 그 건강한 콩을 가지고 전통 발효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 콩에다가 저희는 제초제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고추포를 깔아서 콩밭을 매진 못하니까 풀이 나지 않게. 그래서 아주 건강한 콩으로 제초제를 하면 그 콩의 유전자가 변이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고 건강한 콩으로 아주 청국장이나 아이고. 근데 이 콩콩이 청국장, 된장, 장 종류를 다 하시나 봐요. 둘이서 이거 콩 농사를 해서 직접 발효를 하고 제조하고 포장하고 다 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그 바깥 분이랑 다시 결혼할 거예요? 뭔 그런 소리를 했어. 아, 그 해서는 안 될 소리요, 그렇지? 남자들의 로망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그럼. 아, 이번 생으로 끝내는 걸로, 그렇지?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아, 이번 생도 충분해. 자, 그렇지만 예. 이 콩 농사만큼은 남편과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이 하고 우리 일할 땐 절대 안 싸웁니다. 아, 싸우고, 아유, 싸우면 얘 맛이 없어지거든. 이거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만 아~ 음식은 맛이 나는 거야. 그러면 황토방에다 집을 깔고 띄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옛날 그 맛이 나지만 콩콩한 그런 냄새 나지 않는 청국장입니다. 아~ 누구요? 신랑이요? 다음 생에 뭐 안 만난다고 그러는데 또 만나야 되겠는데. 아,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분 누구예요? 아, 남편분이에요? 아, 우리 바깥 양반입니다. 아, 아니, 선생님, 화가 나서 들어와 버렸어요? 네. 승질나니까 와 버렸네. 어메, 어머머. 어떻게 했길래 다음 생에 절대 안 만나고 싶다고 했어? 선생님. 아니, 그냥 내가 하는 소리지. 아니, 왜 갑자기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다음 생에 다시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예, 예. 마지못이 뭐. 아, 빨리, 마지못 한다고요? 아이고, 내가 이런 질문 하지 말으라 그랬는데 내가 또 했네.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예. 일을 많이 시켜서. 아. 아버지, 그러면 이 농사짓는 콩이 좋아요? 짝꿍이 좋아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질문이 세다. 콩이었습니다. 콩이 좋아요. 언니 피장 파장이네. 오늘 콩가루요. 큰일 났어. 자, 여러분 아버지 오셨으니까 우리 콩콩이 된장 청국장 많이 사랑해달라고 저기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콩콩이 청국장 많이 사용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예. 짝꿍에게도 한마디. 예.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나한테 하려 그래요. 아. 자, 예. 이렇게 부부의 사랑으로 만든 콩콩이 된장 청국장 남도장터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와. 근데 두 분이 정말 사랑이 느껴지네요. 느껴지죠? 둘이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다음 생에 안 만났는데.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맞아. 미련이 예. 없단 얘기지. 그렇죠. 자, 좋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아하,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네. 달래. 달래가 뭔지 아니? 키위. 우리 정답 많이 공부했구나. 자, 달래 사랑 한영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위 네. 자랑 30초 드릴 테니까. 네. 가요이 스타트. 안녕하세요. 보성의 자랑 키위를 들고 나온 한영주 대표입니다. 저희 키위는요, 남해 청정바다가 보이는 산 180m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루 종일 해풍이 불어오는 깨끗한 도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바닷물, 그 다음에 MSM 그런 유황을 쓰고 있어서 맛과 향과 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맛있는 키위 많이 먹어요. 야, 오늘 양호하다. 근데 누나가 이게 굉장히 말이 빠른 편이에요.
아, 그래서 30초 내에 다 했다고? 예, 쉬는 타임이 없이 30초 내내 계속 홍보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아, 기억? 어. 네. 그럼 해프... 누나 번져 뽑았어. 이제 가세요. 아니, 제대로 했어요. 누나 안 돼. 더 해야지. 어떻게 나보고 가라 그래. 세상에. 딴 사람은 다 해놓고 나보고 그지, 가라. 그지. 그거는 불공평하지. 데모 해야 돼, 이거. 그래. 보상하면 네. 이 청정지역 그리고 또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해풍은 뭐예요? 소금깨가 살짝 먹으면 그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이 그 바람을 먹어요. 아. 그래서 이 당도도 좋고 또 껍질도 약간 탄탄하면서 이 색과 이 무비질이 굉장히 높아. 아, 이게 맛을 봐야지. 소금을 먹어야 되구나. 애들이. 그럼요. 오. 음식은 간이잖아. 과일과 간이. 아. 간이 맞아야 되는 거야. 아. 아, 그래서 아우, 맛있구나. 맛있다. 그쵸. 꽉 찼네, 형님. 이거 쫙 짜면 올라옵니다. 어떻게 껍질을 안 먹어야죠?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고요? 네. 키위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GAP 인증도 있고요. 보성 키위는 농약 걱정 안 해도 되는 안전한 키위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어? 맞아요. 맛있죠? 키위는 껍질에 영양분이 제일 많아요. 진짜 껍질을 네네네. 먹으라고? 네. 과즙이 엄청 많아요, 여기 안에. 진짜 이게 다른 키위랑 다른 것 같아. 그렇지. 아, 과, 다행이다. 육즙이 안 나오고 과즙이 나왔어. 진짜 육즙도 다행이다.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리고 키위하면 고기. 고기를 빼놓고는 얘기하면 안 돼. 아, 고기 재울 때, 양념 만들 때. 아. 이거 키위 하나면 고기 재울 때 끝. 그 다른 양념 필요 없어, 그럼. 그럼. 이걸로 하면은 갈비도 그냥 녹아. 아이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으로 키운 이 달에 남도장터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쳐야 되죠? 남조장터 들어가서? 골드키라고 쳐주세요. 아, 골드키. 감사합니다. 와. 팀장님, 네. 내려오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내려오시오. 아, 그냥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네. 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건 싫어. 어, 요거 맛있겠다, 팀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한번 잡수.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맛을 보고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아? 샥! 한 입에 톡! 톡! 옳지. 이건 말이 좋네요. 네. 아, 여러분 한번 잡사봐. 끝내줍니다. 아~ 전남도청 농식품 유통과에서 잡사봐 하면 게임 끝난 겨.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달에 이 키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자, 다음은요. 어, 드디어 나왔어. 보성군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이죠. 네. 주영곤 계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쌀! 네. 좋습니다. 네. 어, 어떻게 30초 눌러보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 기회를. 30초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눌러주세요! 오우! 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보성군 농협쌀 조합법인 주영곤 계장입니다. 저희 녹차비인 쌀은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서 엄선된 원료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GLP 다시 한 번. 아니, 다시 없어요. 빨리. 시간은 흘러갑니다. 보성광 22초 지났습니다. 빨리. 27초, 28초, 29초. 다시 한 번. 잡아. 그냥 잡소 말해. 잡소. 네. 아니. 아, 너무 당황했어. 근데 최고의 홍보야, 그죠? 아, 그래요. 쌀 홍보는 딴 거 필요 없잖아. 그렇죠. 이게 먹어봐야 되는데. 그치? 녹차미 보성쌀은 전국 최고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네. 좀 시간 더 줘야 아, 그럴까, 돼요. 그럴까? 아, 그렇죠. 아, 저희 녹차미 쌀은 전남 10대 브랜드 13회 연속으로 10대 브랜드에 선정되었고요. 저 쌀 보시면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투명하고. 제가 밥을 해왔어야 했는데 밥을 안 해가지고. 아유, 어쨌든 이게 최고의 브랜드고. 그쵸. 오, 잡소 봐. 잡소 봐. 그러면, 그러면 밥 먹고 우리 계장님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는지 밥심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널리 널리 남도장소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심. 한국인은 밥심! 아유, 그 밥심 완전 다. 왜 이래? 없어 보이냐? 어디, 어디 밥심 얼마나 진짜.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장가가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 장가가고 싶다고도 한 말씀 시작. 안녕하십니까. 올해 꼭 장가가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농협에 다니고 있고요. 36살 추영곤입니다. 말 잘하네 이제 자기 자랑할 때는. 보성 맑은 공기와 좋은 환경에서 내려와 사신 분 환영합니다. 정확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녹차 미니 말 잘하네. 네, 남도장 돼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다섯 농가를 만나봤는데요. 또 한번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좋은 제품 많다. 그치? 네. 생산자가 얼마나 이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짓는지 느꼈지 정태야. 아 정말 저 갑자기 예 진지해졌어요. 왜? 아니 제품이 이거 될 것 같아. 예, 잘 팔 것 같아요. 잘 팔리고 있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보성에 예. 아주 이렇게 뛰어난 제품이 있다는 것도 보성의 자긍심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 보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보성 녹차. 녹차. 아. 이 보성하고 저기 녹차 수도로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보성 같은 경우는 이 지역적으로 산과 또 바다가 어울리고 있어요. 아, 그렇지. 또 해양성 기후와 또 대입성 기후에 또 딱 만나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교차가 좀 커요. 어. 추워. 춥다는 얘기지.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미노산이 다른 지역보다 이쁜 거예요. 아, 이 제품들에? 예, 예. 그래서 이쪽 보성 지역에서 전국 차 재배 면적의 한 전국의 한 37%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해야겠네. 더 해야겠어. 근데 저는 놀란 게 사실 이 편리하게 녹차를 마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간편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면 좋겠다. 그랬어. 그랬어. 여러분 이거는 페트병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늘 살 수 있는 휴대용 물입니다. 요 뚜껑만 열고. 네. 그리고 짜잔, 요거. 요것도 보세요. 그냥 병뚜껑이, 병이 아니라 이 플라스틱 뚜껑이에요. 뚜껑인데. 얘를, 이 뚜껑을 샥 넣고, 잠궈. 그 다음에, 쉐키. 야,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야, 이거 아이디어 작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녹차가 쫙 우려나오는구나. 이게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보성에서. 영농조합법이 보성제다.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세상에. 진짜 좋기만 하면 뭐해? 우리 소비자들이 사서 드시고 건강해져야지. 그죠? 그러죠. 이 우수한 제품은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와, 남도장터. 없어가지고 이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도장터가 지금 수익도 많이 내고 있지만, 네. 정말. 생산자들에게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서 판로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농산 팔려 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지금 판매를 강화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남도장터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금 입점시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제품의 이제 품질 관리가 좀 중요한. 품질 관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대학교처럼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남도장터에는 우리 전남에 생산하는 업체는 누구나 이렇게 입점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제품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식품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즉각 퇴출하는 온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가는 게 한 방에. 무섭지. 한 방이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은 한 방에 그 실수를 안 한 거죠. 앞으로도 실수 안 하실 분들이야. 야, 무섭네. 그만큼 네. 아주 전라남도에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걸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드린 거죠. 제품이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믿고 사네. 야,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남도장터. 짝꿍한테 전화해서 빨리 남도장터 회원 가입하고 그래야 천 원에 이 저기 혜택 받으라고 빨리 전화해. 아, 천 원에 혜택이 있어요? 전화해. 신규 회원 하겠다는 천 원 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 빨리 해야겠네요. 아영이한테 전화해. 전라남도와 국민은행TV가 이렇게 직접 남도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전남 보성에서 여러분들 만났고요. 다음 목적지는 어디로 갈 예정인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 이 옆 동네. 지도 있어, 지도. 지도! 지도 쪽에. 저기 장흥군, 고흥군, 강진군, 가깝다! 아깝다! 아깝구나! 네, 장흥 사막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